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흰옷 입은 무리와 네 번째 나팔까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흰옷 입은 무리와 네 번째 나팔까지 같이 볼 텐데요. 우리 모두가 이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에.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정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왜 오늘 갑자기 7장에 있는 9절부터 봤느냐? 그 위에도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왜 그랬느냐? 1절부터 그 8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누구 얘기냐면 14만 4천 얘기입니다.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말 그대로 누구냐? 첫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꼭 목회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고 다른 사람은 종이 아니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수받은 목회자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고요.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인 거예요. 근데 요즘 이단들이 하도 나와서 누구예요? 그 신천지 이런 데는 자기들 그 신천지 안으로 들어온 사람 14만 4천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뒤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그럼 두 증인이 누구냐? 그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해석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 뭐냐?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적 해석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눈에 눈은 안 붙이는구나.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계시록이 분명히 계시의 책이지만 그래서 상당히 어떤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기 전에 그냥 그 단어가 실제적인 거다라고 보자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은유적인 상징적인 언어들은 저 구약에서 따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절들을 보려면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을 가서 보면 나와요, 답이. 근데 이걸 엉뚱하게 막 해석을 하니까 갑자기 이 교주가 막 두 증인이 돼버리고 거기에 그 교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 14만 4천이 되고 그래서 또 자기네 거기를 막 유다지파, 요셉지파, 무슨 지파, 지파별로 또 나눠놨어요. 그 각각 12,000씩 있으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포교하느라고 야단이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쑥쑥 넘어가는 거죠. 하여튼 이단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 얘기는 제가 오늘 안 하고요. 뒤에 가서 두 증인, 그 다음에 아이 얘기 나올 때 같이 묶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4만 4천 얘기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14장으로 가서 뜬금없이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늘의 시온산에.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여기서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한 일이 없이 아무 한 것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 14만 4천이 그러려고 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의 이마에 이를 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시켰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석해서 알려면 두 증인과 아이가 나올 때 이걸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무슨 일 후에요? 그 바로 위가 뭐였어요, 내용이? 그렇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는 사건, 그걸 봤잖아요. 그거 후에 내가 봤더니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가 누구예요? 예, 무슨 요한이요? 예, 사도 요한. 여기서 또 세례 요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봤더니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거기 제가 괄호하고 막 이렇게 비어놓은 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신 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교재 다 있으시지요? 예, 집중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위에는 14만 4천 얘기하고 밑에는 흰옷 입은 무리 얘기하니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겠죠. 14만 4천 얘기는 여기서 따로 보고 이거 후에 여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는 다른 무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4만 4천이 누구냐? 제가 계속 얘기했죠. 14만 4천이 되려면, 자, 계산 잘하세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몇이 나올까요? 예, 그냥 찍으신 거죠. 14만 4천이 나와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12가 왜 나왔느냐? 12는 뭐 곱하고 뭐 곱하면 나와요? 3 곱하기 4 하면 나오지요. 그러면 3이 뭐냐? 이건 하늘의 수. 3은. 4는 뭐냐? 이건 땅의 수. 동서남북. 땅의 수. 그러니까 하늘의 수, 땅의 수 이 두 개를 더하면 몇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수 7. 그런데다가 이 수를 또 곱하면 12. 12도 완전수. 7도 완전수, 12도 완전수. 이게 지금 알레고리컬하게 보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14만 4천을 그렇게 본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12가 어떻게 나왔느냐? 3 곱하기 4. 하늘의 수, 땅의 수 곱해서 12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완벽해, 완전해요. 그런데 이걸 또 두 개를 갖다 다시 붙여놨네? 얼마나 완전해요. 그런데 10은 만수라고 그래요. 꽉 찼다, 그 얘기예요. 10. 근데 그 10을 또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것도 왜 세 번이에요? 하늘의 수 세 번. 세 번을 갖다 넣었어요. 12 곱하기 12 완전한데 10이라는 꽉 찬 수를 여기다 곱했어요. 많지요? 근데 10을 한 번 더 넣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10을 한 번 더 넣었어요.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엄청 많은 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옳겠냐, 그 얘기죠.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느냐? 14만 4천 얘기가 위에서 나오고 밑으로 나왔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은 셌어요, 안 셌어요? 카운트 한 숫자잖아요, 그거는. 근데 밑에는 셀 수 없는 14만 4천보다 더 많아요. 셀 수 없어요. 무수히 많은 무리가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정확히 14만 4천인 거예요. 셀 수 없는 숫자는 그 밑에 나왔잖아요. 셀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해석할 때는 무조건 우선순위는 글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 그래야 쉬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알레고리칼한 은유적인 해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 종파가 이렇게 해석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의 자리에 자기들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안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번 쑥 갔는데 너무 해석이 막 대단하거든요. 막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3 곱하기 4, 완전 12, 12, 막 10, 10, 10, 막 이렇게 나오니까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거기에 딱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렇게 되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를 기존 교단들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타깝죠.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는 달라요. 그럼 14만 4천은 아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었어요. 그럼 흰 옷 입은 무리는 누구예요? 흰 옷 입은 무리에 대한 힌트가 이제 나옵니다.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거기 이제 성경대로 볼게요. 자, 먼저 2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14만 4천은 무슨 자손이라고요? 이스라엘, 정확히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했느냐? 계시록에선 그게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인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어요? 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특히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걸 보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앞으로는 계속 나오겠죠. 앞에서도 나와 2, 3장을 우리가 안 했죠. 2, 3장에 이제 이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2,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일곱 교회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부정을 하려니까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온 대로 그냥 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2번이에요. 지금 7장 4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대조적인 무리라는 것을 지금 표현한다. 흰옷 입은 무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이 무수히 많은 무리다라고 해석하고 봤더니 그 밑에 진짜 무수히 많은 무리가 나왔잖아요. 바로 이 무리가 그 무리다, 똑같은 무리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자, 3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약, 지금 신약에 있던 우리 앞에 살았던 선조들,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한 무리는 아니에요. 이 무리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뒤에 가시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성도는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니 환난에서 나온 자들,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환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큰 환난은 우리가 신앙인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 환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원어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 환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큰 그 환난 이렇게 나왔어요. 정관사와 더가 붙어있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많은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 각자에게 있는 환난이란 뜻이 아니고 바로 그 환난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해져 있는 그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계속 환난이라고 지적해, 그것도 큰 환난이라고 계속 지적해왔던 환난이 무슨 환난이에요? 그게 7년 환난이지 뭐예요? 7년 대환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7년 환난은 별명이 있습니다. 큰 환난. 그 중에서도 더 큰 환난이 뭐냐? 그건 후 3년 반의 환난이에요. 그걸 더 큰 환난이에요. 근데 이제 큰 환난, 그럼 일반적으로 7년 환난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를 거쳐야 돼요? 흰옷 입은 무리는. 그렇죠. 7년 환란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시대의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점검해 볼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태까지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가 계세요? 낙원. 이제 계시록을 여기서 배우신 분들은 이제 정확히 표현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천국 이러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분은 계시록의 내용을 잘 안 들으신 분이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다가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안 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음부에 가 있어요. 그럼 낙원과 음부에 있다가 무엇을 거쳐서 천국과 불못으로 가지요? 백보좌 심판. 우리 백보좌 심판 아직 안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에 있어요. 그런데 저 하늘에 미리 올라간 무리가 있었죠. 낙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 지난주에 했잖아요. 성막 보여드리면서 제단 앞에 미리 가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순교자들. 순교자들의 무리가 제단 앞에 가 있다고 그랬죠. 가 있어요. 그럼 잘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 중에 첫 번째는 낙원에 가 있는 무리가 있죠. 또한 무리는 제단 앞에 또 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가.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분명히 이 큰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는 환란을 거치고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흰옷 입은 자들은 그럼 누구냐? 여기에 다행스럽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 무리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장로 중 하나가 물어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장로 중 하나가 13절에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천계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데 14만 4천 인치는 장면이 보여지고 또 다른 이 광경을 또 보니까 여기에는 흰옷 입은 무리가 막 있고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한 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봐요. 사도 요한한테. 그럼 사도 요한이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 이 사람들이 왜 흰 옷을 입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보혈에 그 옷을 씻었대요. 뭐 했단 얘기예요? 회개했단 얘기예요, 회개.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양심에, 이 살아가면서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거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빚져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러면 찾아가서 그 마음의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거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거 해결하고 내 삶에 한토록도 어떤 꺼리낌으로 남아있는 부분, 내가 누굴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런 것까지도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찾아가지요? 무조건 찾아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거예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별이죠. 구별. 뭐하고 구별이요? 죄. 죄와 구별됐다예요. 그게 거룩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라도 이 꺼리낌 없이 해놔야 돼요. 여기 지금 물을, 아주 깨끗한 물을 떠주셨어요. 근데 여기 이 바닥을 이거 하느라고 요 밑에 파봤더니요, 여기 밑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되게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데 그거 진짜
조금 한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탁 타놓으면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다른 부분에 깨끗해도 하나,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그것까지 해결해야 그게 거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흰옷 입은 무리가 그랬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수시로요, 식사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갑자기 예전에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싹 떠올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해결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 기도하실 때 계속 거기에 묶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라 그 얘기에 다 털어내셔야 돼요. 그게 흰옷 입은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됐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대요. 회개했대요. 그럼 성도들에게는 옷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성도들이 옷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왜 안 읽으세요? 뭘까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 빈칸이 구원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예,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 옷을 입혔대요. 그럼 구원의 옷은 우리가 흔히 입는 옷으로 비교하면 속옷인 거예요. 속옷, 우리 영혼의 속옷, 그건 구원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 속옷만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실 분 계신가요? 그래서 그 상태로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죠. 그렇죠? 지금 다 겉옷 입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속옷, 내 공의라는 건 의로운 행실이 되겠죠. 그 삶을 살아서 그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휴거되어 주님 앞에 올라갔더니 그 올라오는 입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세마포라고 얘기했으니까 세마포라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올라갔어요?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 세마포 옷이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주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이걸 입혀주셨는데 이 옷이 뭔지 아세요? 이게 결혼 예복이에요. 이게 예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왕의 비유를 드시면서 결혼식을 자식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했으니까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안 오지요. 안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소를 샀으니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겠고 또 누구 뭐 장가 가야 되겠고 소도 사야 되겠고 농가밭에 가서 할 일도 많고 모두 많고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나가서 다 그냥 강제로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채워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나 내 손들을 보러 나가리라 하고 딱 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들어온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유구무원이언을 이렇게 나옵니다. 입은 있지만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판정을 내려요? 수족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비유지만 실제적인 내용 갖고 한 거예요. 이게 옷 입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미리 준비가 안 되면
저기서도 입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복을 못 입으면 혼인잔치에 참여 못하겠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복은 영적인 옷인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이 옷들이 세마포는 아니지만 그 구원의 옷 주어졌죠. 의의 옷 우리가 입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옷들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져요.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 얼마나 더러워져요. 옛날에 미술 시간에 꼭 이 붓글씨 이거 할 때 진짜로 손에 묻히기 싫었어요. 근데 붓글씨 써보세요. 안 묻나. 어떻게 해서든지 손톱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하나씩 묻어가지고 안 닦이고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옷에도 튀고. 우리가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었지만 정작 생활을 해보세요. 생활하면 죄라고 하는 그 먹이 튀죠. 아니 왕창 묻히진 않더라도 튀긴 튀잖아요. 살다 보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유한낙세 집어넣어야죠. 우리 삶에 그렇게 막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보혈 앞에 그걸 깨끗이 씻어야 돼요. 빨리 씻고 그 다음에 또 나가요. 그럼 또 묻죠. 또 씻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 회개하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 이게 마지막 시대 할 일이에요. 그러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끝! 이제 끝! 예수 믿을 때 끝!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면 이제 말이 좋은 거지, 이 땅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되는 걸 좀 보여줘야지 뭐 그래가지고 막 성공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복받았다고 얘기하고.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정말로 위험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보세요. 그거 어떻게 될지. 그 사람들이 옷을 안 입은 거예요. 믿음을,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입을 수 있어요. 거룩, 천국에서는 실현된 거룩, 성취된 거룩, 지금 우리는 이루어가야 하는 거룩, 이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종려가지를 거기에 들고 있다고 그래요. 종려가지를. 이 종려가지는 뭐냐?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승리.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봄절기는 뭘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 날 잡히시고 죽으시고 무교절 날 무덤에 계셨다가 초실절 날 살아나셨죠. 초실절이 뭐예요?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많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조금 거둬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그게 그 해에. 그게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정확히 그날 부활하셨어요. 예.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이죠. 그날 뭐가 내려요? 그날 완전 추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을 얘기하죠. 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합니다. 봄절기. 그럼 가을절기는 뭐예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절은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속죄일, 욤 키프르라고 하는 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죄가 영속되잖아요. 그 이 속죄일이잖아요.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들이 영원히 속함을 받는 때가 언제냐? 이 대속죄일 용키프르거든요. 7월 10일.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치면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이 장막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재림 절기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왜 얘기했느냐? 종려가지 때문에 이걸 설명했죠. 그럼 봄절기, 가을절기에 있는 모든 그 안에 있는 절기들을 쭉 봤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절기는 어느 절일까요? 무슨 절이요?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일까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승리예요? 돌아가시는 건데.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었죠. 그러니까 종려가지는 언제 흔드는 거냐면 천년왕국 때 흔드는 거예요. 장막절 때 실제 이 9월이래 구약에 있는 절기에 보면 장막절 때 종려가지를 흔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종려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승리를 상징하겠죠.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답니다. 뭐가 제일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유월절날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입성하실 때 사람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가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려가지는 언제라고요? 장막절. 근데 왜 유월절날 종려가지를 흔드냐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양 잡는데 왜 거기 종려가지를 흔드느냐?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로 봤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이제 됐다. 이제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구나. 그 종려가지를 흔든 거예요. 예.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고 가시관 쓰고 그 군병, 로마 군병들한테 맞고 채찍질 당하고 헤롯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었구나 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결국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흔든 거예요. 메시아였구나. 근데 막상 들어가서 모습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 왜 아닐까요? 그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인데 그 53장을 유대인들이 못 읽게 한 거예요. 왜요? 거긴 뭐가 나왔는데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메시아는 고난당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뭐냐? 다윗 같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고난당해요? 왕, 진짜 막 정복하는 왕의 모습.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완전히 초라하게 죽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제 아까 제가 한다고 그랬던 게 이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7장 9절에 보면 어디 있죠? 예,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대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며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낙원, 순교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제단 앞. 근데 여기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가 있어요. 또한 무리가 나왔죠. 그럼 이들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이들이 또 다른 무리가 하나 또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가 있는 곳의 모습을 보고 아, 이들은 누구구나, 이들은 누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간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시다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수명 천수를 다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은 어디 갈까요? 낙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7년 환란 기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셋 중에 하나겠죠. 미혹돼서 신앙을 버리든지, 그 부류가 하나 있겠죠. 신앙을 버리는 부류가 하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 배교한다 그랬거든요. 미혹이 있고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배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무리가 하나 있을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한 사람들은 순교하는 무리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비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르시는데 바로 그 예비처로 들어간 무리가 바로 여기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예비처가 나오면 또 아직 안 배웠으니까 괜찮아요. 그 나오면 제가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4장까지는 계속 이렇게 읽어오셔야 돼요. 그 부분이 포인트니까 거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실 때마다 읽어오세요. 순교자를 빼고 낙원이 아닌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 이게 누구냐? 휴거된 이들이에요. 살아서 휴거된 이들. 그럼 이 휴거된 이들은 어디 있었느냐? 예비처에 가 있었습니다. 예비처에 안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어요. 순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비처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예비처는 아무나 가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예비처로 가기 위해서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르면 예비처로 못 가요. 앞에 전 3년 반을 거쳐서 전 3년 반에 14만 4천의 증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거쳐 준비되어지고 있다가 후 3년 반 시작될 때 예비처로 갑니다. 그와 거의 비슷한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은 미리 나타나지만 이 짐승이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 정권을 잡고요. 여기서 짐승 표를 시행해버려요. 이걸 안 받고 살려면 빨리 여기에서 도망가서 예비처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 이 때를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는 언제예요? 노아는 우리가 흔히 그냥 100년이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한 약 70년 정도 됩니다. 이 배를 만드는 기간이. 계산을 해보면 한 70년 정도 돼요. 7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배를 만들었죠. 구원의 방주를 충분히 만들었어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러면 노아는 충분히 깨어 있어서 충분히 준비를 한 사람이고 부류에 속하고, 롯의 때는, 롯은 어떻게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들이 강제로 지금 나가라고 막 밀어내가지고 겨우 나왔어. 겨우. 그러니까 이 환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겨우 준비돼서 빠져나올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되어져서 차근차근 준비했다가 아 지금이다 준비 시작하면 그냥 바로 갈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막 밀려나가지고 그 과정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위들 하나도 못 나왔죠. 사위들이 다 장난치는 줄 알았잖아요. 그냥 장난하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와이프는 또 어떻게 됐어요?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딸하고 아버지만 나와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각각의 짝도 다 잃어버렸고 이 아버지 짝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간신히,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그냥 간신히 나온 상태,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깨어있는 사람은 노아의 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준비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자 가야 된다 그러면 쭉 가는 거고, 놓쳤어요. 그래서 환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 깨는 사람들, 14만 4천에 의해서 겨우 끝에 가서 이제 깨어나는 사람들은 롯의 때처럼 막 어쩔 수 없이 막 쫓기듯이 막 나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건 다 구할 수 없는 상태로 본인들만 불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간신히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모르시겠죠?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그때 가면 말씀드릴게요. 예비처 나오면, 예비처로 가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놓칩니다. 순식간에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흰옷 입은 무리를 큰 환란에서 나온다.
오늘 제가 이 7번에 있는 내용을 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너무 중요한 얘기냐면, 종말론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걸 나눌 때 천년을 상징으로 볼 거냐 실제로 볼 거냐.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면 무천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무천년으로 갔죠? 상징으로 다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면, 다른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안 보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실제로 봅니다. 천년이에요. 근데 그 천년을 봤는데, 그럼 이 천년 되기, 예수님이 이 천년에 앞에 재림하시느냐 뒤에 재림하시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이에요. 전천년은 천년 앞에 재림하셔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게 전천년. 후천년은 이 천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돼. 후천년은 왜 말이 안 되나 보세요. 이 천년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랬죠. 메시아 왕국이면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 메시아가 왕이죠. 그럼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오구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데 메시아도 없는데 왕국이라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천년은 말이 안 돼요. 후천년은. 그리고 무천년도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래요. 그러면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오실 거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셔야 거기부터 왕국이 시작되는데, 지금이 왕국이라고 그러니까 왕도 없는데 왕국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천년이나 후천년은 말이 안 돼요. 전천년인데, 전천년은 또 어떻게 나누냐면, 천년왕국 앞에 7년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로 나누냐면,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거냐, 우리 믿는 이들이. 7년 환란 중간에 휴거되느냐, 아니면 끝에 휴거되느냐,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7년 환란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무천년 말고 그 다음으로 큰 어떤 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전해져 있는,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전천년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100년,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확 하고 일어났던 게 바로 그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 운동하고 할 때, 한국에 복음 전해줄 때, 그때 그들이 가졌던 사상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 그 얘기예요. 7년 환란 전에 휴거해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환란을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치고 올라가 버리죠.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도 돼요. 왜요? 우린 7년 환란 전에 휴거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무천년도 그렇고요, 세대주의 전천년도 7년 환란 안에 있는 예비처라든지 짐승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우린 올라갈 건데. 왜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받아도 상관없다 그래요. 우린 그 전에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보세요. 계시록 22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계시록 22장이면 계시록 끝이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누구한테 주신 거라고요? 교회한테.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이것을 증언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계시록을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봐야 되잖아요, 교회가.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하게 보라고 준 건데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 버린대요. 그 사이에 벌어질 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얘기.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경의 말씀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바로 잡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의 내용은 뭐냐면 4장,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불러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오, 나팔 들어가 있고 올라오라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거를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로 휴거를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죠. 휴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게 휴건가? 이거 누구 올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 올라오라고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을 왜 불러 올려야만 했어요? 앞으로 이 벌어질 일을 보여줘야 사도 요한이 써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올라오라고 한 건데 이걸 교회가 휴거됐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아닌 것이 그냥 보여요. 눈에 이렇게. 그래서 아니에요. 넘어갔어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할 것 같은. 그게 어디 있느냐?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느낌이 어때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 안으로 들어가요? 그 전에 올라가요? 전에 올라가지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건 더 확실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피하고 환난을 들어가지 않고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저도 당연히 환난을 거치고 올라가는데 하면서도 이 구절들을 보면 아니네. 그 전에 환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휴거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잘 보세요. 조시던 분들도 여기서 깨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는 전치사가 발달한 언어입니다. 전치사가 영어보다도 더 발달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에크, 그 다음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두 전치사만 가지고도요, 에크와 아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만 가지고도 학자들이 논문을 씁니다. 그 정도로 이 두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에크와 아포가 의미하는 게 뭐냐? 들어보세요. 에크는 out of예요. out of.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집사님 하모니커예요. 오늘 특송하려고 그러다가 다섯 주인지 모르고 첫 주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들어보세요. 아우로브는 요 안에 지금 하모니카 들었죠? 안에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죠. 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 이게 아우로브예요. 무엇에 밖으로. 요게 에크예요. 에크. 아셨죠? 아포는 뭐냐면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요 안에 안 들어갔어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요 표면 면에 있다가 근처에 있다가. 이게 아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에크로 돼 있느냐 아포로 돼 있느냐 이걸 딱 봐서 에크로 돼 있으면 영어로 from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로 어디로부터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from으로 둘 다 번역을 from 해놓으니까 어디로부터 영어로 해놓으면 이게 그 안을 얘기하는 건지 그 초엽을 얘기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말은 더더욱이 모르고. 그래서 원어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설명해 놓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거는 우리말 번역도 너무 정확하죠? 환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 나오는 거니까 환난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렇죠.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게 영어로가 아니라 원어로 뭘로 되어 있냐면 에르소메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르소메노이 그 다음 전치사가 에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도 정확하게 나왔죠.
come out of란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흰옷 입은 무리는 환란 안에 있다가 그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흰옷 입은 무리는 환란 안에 들어갔던 자들인가요? 안 들어갔던 자들인가요?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이 환란에 이 사람들은 환란 안으로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밖으로 불려진 거예요. 자, 이건 오늘 본문은 이제 이거는 너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럼 3장을 볼게요. 3장. 3장 10절 말씀은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원어가 테레소 에크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테레소 에크. 그럼 테레소는 무슨 뜻이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다, 보살피다, 지키다, 경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테레소라는 말이. 그리고 전치사 에크가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주로 영어 단어에서 보살피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keep이죠. keep. keep 한다 그러죠. keep. keep from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원어의 뜻을 그대로 1대1로 번역을 해볼게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나 보세요. out of는 무엇의 안에 있다가 밖으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살피다 이거는 keep이에요. 그러니까 keep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테레소 에크를 1대1로 단어를 딱 갖다 넣었더니 keep out of가 됐어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내일 저녁 11시 반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의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교계 게시판.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소사이어트에서 야드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 장소 후원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977-4580으로 연락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977-45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교실에 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 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누군가에 대해 제3자에게 비난을 털어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미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 비난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최소한 내 주변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면 얘기를 듣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혀를 어느 정도 제갈 물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더 쉬운 법이죠.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서 끊임없이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부도 하지 마십시오. 조금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진정 이기는 길입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용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